난 믿어요, 난. 계속 가고 있어. 근데 진짜 옛날에는 진짜 대머리를 다 해가지고 문신도 아마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수 중에 제일 먼저 했어. 진짜. 아, 문신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제일 먼저 했구나. 94년도에 내가 처음 띠를 했으니까. 처음 띠. 이게 처음 유행을 내가 94년도에 유행을 시켰다. 희한하다, 희한해. 근데 문신하는데 안 아파요? 진짜? 아프죠. 아픈데 이게 화를 화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화를 화. 아. 옛날에. 세상에. 왜냐면 그 문신에도 이제 딱 글이 딱 있거든. 그 척추뼈로 써내려간 글이 표풍 부정조 치우 부정일이라는 뭐지? 글이 써 있어요. 저 무슨 뜻이야? 그래서 표풍 부정조 치우 부정일 뜻이 표풍 부정조. 아무리 강한 태풍도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치유 부정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소나기도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아픔은 잠시. 아, 좋은 노래,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은 타투를 처음 시작한 게 너무 힘들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놈이 문신을 받고 있는데 문신이 너무 아픈 거야. 문신이? 문신이 너무 아픈 거야. 문신이 너무 아픈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난 진짜 죽고 싶어 하던 놈이 죽으려고 마음을 막 계속 먹는데 막 먹고 나 진짜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너 당장 너 오늘 죽기 때문에 왜 문신이 아프다고 그렇게 못 참니? 그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내가 그래 죽더라도 내가 이건 완성하고 죽자. 내가, 그래서 문신. 옛날에. 세상에.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야 이것도 못 참으면 네가 죽을 무슨 각오가 됐니? 그치. 근데 웃긴 건 받을 때마다 아픈 거야. 받을 때마다 아픈 거야. 받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진짜 아우 나 오늘 그만 맞을게요. 막 그러고 맞아요. 너무 아파요. 이러고 이게 한 달이 반복이 되니까 아 난 쉽게 죽을 수 있는 놈이 아니구나. 더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에게는 혐오스러운 문신일 수 있는데 나는 이 문신이 사실은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해준 문신. 진짜 의미가 깊네.